们相信，在天上比在地上，在宇宙比在地球有更大的可能性。更加的尖端航空产业技术，更加本质性的宇宙原理，更加发展的人类生活，使用比面惊人的奇迹，开创航空宇宙的未来。航空宇宙的未来将由我们开创，韩国航空大学。大家好，欢迎来到유학생활을위한한국어课程。我是韩国语的老师文宝娥，见到大家很高兴。我是韩国人，通过你们这个课程一定要掌握韩国语吧。여러분안녕하십니까반갑습니다유학생활을위한한국어강좌에오신여러분들진심으로환영합니다저는한국어강사한국인문보아라고합니다반갑습니다네이번기회를통해서한국어꼭마스터하시기바랍니다그럼시작하겠습니다第一课자첫번째강입니다마트에서마트에서在超市마트에서오늘의주제인데요오늘学习目标오늘학습내용중점적으로어떤걸배우는지확인해보겠습니다먼저学习存在원마트에서在마트에서물건을사죠요什么东西그래요什么东西存在원배워보겠습니다그리고学习购买在超市买东西吧用韩语买什么东西怎么表达我们一起学习购买学习量词比如说一杯咖啡一本书用韩语怎么说자이런것들을배워보겠습니다그리고오늘의주요문법学习重点语法먼저첫번째로뭐뭐에명사뭐뭐시或者가있어요없어요배워보겠습니다두번째명사명词요没有있어요없어요배워보겠습니다그리고세번째什么时候用에요什么时候用예요오늘한번배워보겠습니다자今天的会话자오늘의회화입니다자회화내용은이렇게되는데요먼저주인공是민주하여점원민주는한국학생이에요한국학생민주그리고점원은후연네점원후연他们两个说什么我们看看吧老师先读你们听一听저기요새우가어디에있어요저기요새우가어디에있어요생선코너에새우가있어요생선코너에새우가있어요海鲜柜台생선코너안녕하세요새우가있어요네여기요얼마예요얼마예요열마리에만원이에요열마리에만원이에요그럼열마리주세요그럼열마리주세요아나我们继续看看吧저기요저기요什么意思服务员喂的意思저기요还有민주想买什么새우가어디에있어요새우가어디에있어요线下在哪儿새우가어디에있어요服务员说생선코너에새우가있어요물어봤어요问了물어봤어요
그리고 있어요. 대답했어요. 생선 코너에 새우가 있어요. 그리고 海鮮柜台, 생선 코너로 왔어요. 민주가 다시 안녕하세요. 니하오. 그리고 새우가 있어요. 다짜이월러. 새우가 있어요. 점원. 네. 여기요. 요와 네. 여기요. 민주가 물었어요. 他找到了线下那当然买呀当然想买呀所以问了多少钱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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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说 10마리에 10,000원이에요. 10마리에 10,000원이에요. 그럼 10마리 주세요. 그럼 10마리 주세요. 나게워 1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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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있어요? 생선 코너에 새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새우가 있어요? 네, 여기요. 얼마예요? 10마리에 10,000원이에요. 그럼 10마리 주세요. 好的. 那我们看语法吧. 생선 코너에 새우가 있어요. 刚才我们学习的绘画的内容. 생선 코너에 새우가 있어요. 여기서 에, 에시 장소, 위치를 나타냅니다. 장소나 위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새우가 있어요. 요, 새우 요마, 새우가 새우 요 있어요. 那我们替换练习吧. 집에, 냉장고에, 마트에. 집에是什么? 家, 在家, 냉장고에, 冰箱里, 마트에, 在超市. 선생님은 콜라를 좋아해요. 콜라, 콜라. 콜라가 있어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집에 콜라가 있어요. 집에 콜라가 있어요. 냉장고에 콜라가 있어요. 냉장고에 콜라가 있어요. 마트에 콜라가 있어요. 마트에 콜라가 있어요. 나용 없어요. 练习吧. 집에 콜라가 없어요. 집에 콜라가 없어요. 냉장고에 콜라가 없어요. 냉장고에 콜라가 없어요. 마트에 콜라가 없어요. 那我们用别的单词联系吧. 老师喜欢泡菜. 김치를 좋아해요. 김치. 그럼 김치가 있어요? 김치가 없어요? 我们再练习吧. 집에 김치가 있어요. 집에 김치가 있어요. 냉장고에 김치가 있어요. 냉장고에 김치가 있어요. 마트에 김치가 있어요. 마트에 김치가 있어요. 나용 없어요. 练习吧. 집에 김치가 없어요. 집에 김치가 없어요. 냉장고에 김치가 없어요. 냉장고에 김치가 없어요. 마트에 김치가 없어요.
마트에 김치가 없어요. 我练习的太多，你们肯定是掌握了。啊，还有我那个绘画里面有这样的句子。 새우가 있어요. 새우가 없어요. 那我们替换练习吧，就是有没有的意思。啊，那用연필, 콜라, 가방. 什么意思呀? 铅笔, 铅笔, 연필, 연필, 可乐. 刚才老师喜欢的可乐，喜欢的可乐, 콜라, 书包, 가방, 가방. 用这个练习吧，但是我们一定要注意用什么"一"还有"卡"助词，用什么助词呀？我们看看吧。闭音节之后呢，用"一"。闭音节是什么呀？闭音节是这样，比如说"卡"，这里面，这里什么都没有，就是开音节，开音节的话用卡，开音节的话用卡，但是这里有칼。哦，有什么东西放在这里啊？就是闭音节，闭音节的时候，이，用이，助词用이，所以연필，闭音节，闭音节，연필이。 이제 연필이 있어요. 연필이 있어요. 一定要注意这个이还有卡. 연필이 있어요. 那 콜라, 콜라是什么呀? 开音节吧,什么都没有啊,里面. 콜라, 가, 있어요. 콜라, 가, 있어요. 那 가방 吧, 가방. 有什么东西呀? 这是闭音节, 가방, 이, 있어요. 가방, 이, 있어요. 那用 없어요 练习吧. 연필, 이, 없어요. 연필, 이, 없어요. 콜라, 가, 없어요. 콜라, 가, 없어요. 가방, 이, 없어요. 가방이 없어요. 那我们练习好的，那用别的单词练习吧。嗯，还有老师喜欢苹果，苹果是什么呀？ 사과, 사과, 苹果, 사과, 它是开音节,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있어요. 사과가 없어요. 사과가 없어요. 那好了。啊，这个很难的，很容易错的句子。 에요, 예요, 에요, 예요. 어, 얼마예요? 我们学习了多少钱? 얼마예요? 就是一般小数的韩国人也错的地方。 에요不对，也有对，얼마加이에요本来是这个，但是这样我们学的时候这样얼마也有，얼마也有，这也是嗯，闭音节的时候呢用이에요，开音节的时候也에요，这也是开音节吧，所以用也有。 比如说闭音节的时候，我们替换练习看吧。先지우개，지우개是开音节，所以지우개也有，지우개也有。선물，礼物，선물，선물，闭音节，所以用这个선물이에요，선물이에요。 책, 书, 책也是이에요. 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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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지우개예요. 지우개예요. 刚才老师喜欢什么? 콜라. 콜라.